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1교시는 전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하고, 그리고 지마켓 글로벌샵에 상품 등록하는 데 있어서 상품명, 그리고 주문 옵션을 조금 자세하게 좀 봤어요. 네. 그리고, 교육 중에 온라인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동영상이 노출되고 있는 실시간 노출되는 영역이고요. 내려가 보니까 글들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 진도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따가 교육 끝나고 조금씩 다 댓글을 좀 달아드릴게요. 지금 뭐 국내 판매하고 해외 판매 가격 측정을 다르게 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르게는 안 되죠. 동일 상품에서, 즉한 코드에서의 상품은 등록되는 거는 가격을 다르게 평상할 수는 없어요. 다른 코드로 등록하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고객들은 또 가격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 상품에서 싼 가격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상품에 노출되는 게세 가지 형태의 채널에 노출되는 거죠. 지마켓 영문, 중문, 국문샵. 그한 상품의 가격을 측정해 놓은 게세 개에 노출되는데, 이거랑 동일하지만 상품의 가격을 다운돼서 등록을 시키면 얘도 검색이 될거 아니에요. 두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다르게 측정하고 싶은 거는 다른 코드 등록하기 가능하겠지만 고객이 이걸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적단 얘기죠. 왜냐? 동일 상품에서 가격을 적게 받고 있는, 높게 받고 있는 게 판매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네, 그것도 질문이 있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온라인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국내에서는 노출을 안 시키고 해외에서만 노출시키겠다 이런 분도 있으셨고, 아까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가능하셔요. 근데 지금 시스템 기능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직권, 즉 담당자분이 직권으로 처리해서 그분은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가 보여지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글로벌샵 고객센터에 좀 말씀을 주셔서 아, 나는 이 상품이 등록을 하되 노출을 안 하게 하고 싶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셨고요. 그리고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 예, 이따가 정산 부분에서 제가 수수료 말씀드릴 거예요. 예, 4.5라는 추가 수수료가 있어요. 그 내용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수가 많은데 뭐 조금 내려가 볼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따가 제가 2교시 교육 진행할 거에 다 있는 내용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다시 한번 다 하고 나서 그걸 또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국내에서 판매 제한 상품인데 중국에서도 갔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걸 등록할 수는 없거든요. 지마켓에. 예. 모니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센터에서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는 게 국내 지마켓에 등록이 아예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판매도 다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에서는 국내 판매용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육 먼저 진행할게요. 자, 옵션 얘기를 쭉 해드렸고요. 옵션을 짜실 때또한 가지. 옵션을 다 짜셨으면은 상품이 만약에 네 가지 상품 종류이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 옵션에서 A타입, B타입, C, D를 선택을 한다. 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달라고 그랬죠. 01번 A, 02번 B 이렇게 붙여주시면 고객들이 번호만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상품명까지 번역을 시키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미지까지 추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상품 페이지예요. 상품 페이지에서 반드시 그 상품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옵션 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저는 제가 디자인 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디자인 해놨냐면,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그 다음 1번부터 저 밑에 4번까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번호가 명시가 되어 있죠. Select 01번, 2번, 3번, 4번까지. 그 다음에 밑에는, 자, 여기는 하루하루씩 관리할 수 있는 마스크팩입니다라고 제가 중문으로 적어 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예, 이런 식으로 01번, 02, 03번. 이런 형식으로 번호가 꼭 있으셔야지만 고객이 옵션을 선택할 때그 상품과 매칭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서는 꼭 상품을 안내하는 옵션 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상품의 페이지는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세 개의 버전을 만드시죠. 국문 버전과 중문 버전, 그리고 영문 버전 세 가지 디자인을 만드세요. 패션이나 잡화 같은 경우는 통합된 디자인을 하나 만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지마켓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웰더마라는 상품이고요. 테스트로 등록해 놓은 상품이에요. 자, 먼저 국문샵에 노출되고 있죠? 국문샵에 노출되고 있는 형태는, 자, 들어가 보면, 네, 상품 페이지 이렇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이죠, 다. 자, 이번에는 이 동일한 상품을 제가 검색을 다시 한번 영중문샵에 검색을 해볼게요. 상품 코드 번호만 제가 복사해서 영중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먼저. 영문에 다시 한번 검색. 동일 상품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영문으로 상품명과 항공기 아이콘과 그다음 상품 정보 아이콘 나오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제가 이미지형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했고, 거기다 또 이미지도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한글이었던 게 영문으로 나오고 있죠. 똑같은 상품 코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상품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여지는 형태가 다 다른 거죠. 보시면 여긴 영어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이번에는 중문샵에서 보여드리면 동일한 상품이고요. 동일한 한 상품의 형태가 틀리죠, 또. 그리고 보시면 또 중문으로 나오죠. 자, 등록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자, ESM 플러스에 등록을 하실 때 아마 여러분께서는 국문 상품 설명만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 이게 필수죠. 이게 등록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중문의 상품 페이지까지도 선택을 해서 각각의 디자인되어 있는 이미지 태그를 넣어달란 얘기예요. 중문샵과 영문샵에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자, 비행기 표시 이외에도 상품 정보에 번역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중문의 아이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차후에 상품명, 주문 옵션, 그리고 상품 페이지. 상품 페이지는 하나 등록하신, 국문만 등록하신 분들은 이게 영중문에 같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버전이 아니죠. 각각 버전을 만드시려면 영문과 중문도 각각 디자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은 유입됐을 때각 마켓별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상품의 리스트를 볼 때도, 자, 상품의 리스트를 이렇게 볼게요. 자, 번역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라고 형태가 나타나죠. 이런 거 나타나지 않죠.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귀 기울여셨다가 직관적으로 보셔도 되고, 이게 곧 나중에 글로벌 노출에 상승되는 지수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샵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형태가 없습니다. 국문샵 같은 경우 광고의 영역들이 있죠. 검색하면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키워드에는 뭐 파워 클릭이라든지 또는 파워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지만 글로벌 샵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의 기준은 판매 지수, 국문 판매 지수와 글로벌 판매 지수,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글로벌 형태들, DB 형태들의 글로벌화를 해놨냐 안 했냐가 상품의 노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한 진행 여부, 판매 진행 여부, 그 다음에 상품명, 주문 옵션,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 요네 가지 정도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 대한 마지막 설명까지는 이렇게 상품 페이지 각각 좀 등록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배송과 정산이에요. 배송 방법은, 자, 프로세스가 첫 번째는 판매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판매자고요. 고객이에요. 해외 고객.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 일본 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고객분들이세요.
그러면 물건을 구매를 G마켓에서 한 구매를 하겠죠. G마켓 구매할 때 먼저 이용 가이드를 읽어봐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매하는 상품에 판매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즉, 판매자가 다 다르단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판매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고객은 한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를 하나하나씩 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분은 배송비 측정으로 물건의 배송비를 내게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한번 물건을 담아 볼게요. 제가 이 상품을 한번 담을게요. 자,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쭉 보다가, 이거 상품 괜찮은데?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를 장바구니에 담아요. 먼저 옵션 선택하라고 하죠? 요거 괜찮다.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고요. 자, 또 쇼핑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쇼핑을 또볼 거고요. 쭉 보다가 또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판매자의 상품이 마음에 들어요. 패션입니다. 패션 같은 경우는 동일 페이지를 국문과 영문과 같이 등록하죠. 단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꼭 이렇게 상품의 번호와 관리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의. 그러면 고객은 이거 보고 이건 한글이니까 못 읽지만 06번의 M523을 위해 선택하면 돼요.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선택이 가능하죠. 여기서 또한 가지 이분은 이렇게 색상까지도 직접 입력을 통해서 넣어 놓은 거죠. 아이보리하고 가로하고 아이보리까지. 그럼 고객이 선택하기가 쉽죠? 네,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이즈, 프리 사이즈,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표는 통합적으로 답니다. 패션 잡화 하시는 분들 대부분 통합적으로 이렇게 달아요. 국문의 노출, 영문 노출, 중문 노출도 다이 디자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노출하고 있고요. 자, 구매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Buy Now 눌러서 네, 즉시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할게요. 자, 주문 페이지죠. 자, 회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 로그인 했고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신주소 체크했고요. 자, 국가는 네, 중국으로 되어 있네요. 네, 중국으로 해볼게요. 중국. 그 다음에 이름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소와 나라와 자, 쭉 입력을 해요. 도시와 그 다음에 쭉 입력을 하고 나서 밑에 볼까요? 전화번호까지.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중화권 국가는 배송 시스템이 두 가지예요. EMS하고 SF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순풍 배송사가 이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이 순풍 배송사 같은 경우는 중화권 국가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 등지만 배송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체 EMS 우체국 국제우편으로 보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제가 중국으로 했기 때문에 SF 익스프레스가 된 거고요. 제가 EMS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게, 자, 잠시만요. 제가 방바구니에도 구매를 할게요. 지금 이거 장바구니 안 담아왔네요. 자, 장바구니를 한꺼번에 결제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합니다. 선택을 했고요. 장바구니 담았습니다. 네. 장바구니 오면은 상품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네. 구매 결정을 하고요. 내용도 입력을 했고. 자, 보면은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0.71kg에 배송비가 14,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자, 금액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을 보시면, 우체국의 택배의 비용과 약한 25%에서 30% 정도의 요율이 좀 적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금액을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1kg를 구매했을 때, 자, 이 금액표는 어떻게 보시냐면, 차후에 글로벌샵 하단을 보면은, 메인 페이지입니다. 자, 글로벌샵 메인 페이지에서 제일 밑에를 좀 볼게요. 그럼 쇼핑피라고 있어요. 쇼핑피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자, 차이나
C를 눌렀더니 이제 C 국가에 관련된 내용을 좀볼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선택하셔도 돼요. 차이나, 그다음에 1kg. 체크 눌러보면 1kg에 14,750원이죠. 제가 우체국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체국 한번 가볼까요? 우체국. EMS. 자, 왼쪽에 보면 국가별 요금 안내라고 있어요. 우체국이고요. 자, 그러면 EMS 요금표라는 항목. 자, 요금표에서 자, 국가별 요금 적용 지역에서 여기 보면 여기 나타나고요. EMS 요금표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국가 지역에서 1지역 국가 클릭해보면 지역 국가가 나옵니다. 중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kg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2만 원이 넘어가죠. 확대 좀 해드릴까요? 1kg가 1지역은 2만 원이에요. 배송 보낼 때 하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인 적용받아서 금액 얼마인가요? 14,000원 정도죠. 네, 훨씬 더 저렴하죠. 고객이 타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는데 배송비가 2만 원 나와요. 그렇겠죠? 근데 G마켓에서 똑같이 선택을 했는데 1kg 밑에 14,000 얼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프로세스 보면 고객이 상품을 묶음 배송, 즉 다양한 상품을 같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구매자는 판매자는 틀립니다. 원하는 게쭉 담고 무게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넣게 되면 우리 셀러는 ESM 플러스에서 신규 주문이 뜨겠죠. 신규 주문이 뜨면 우리는 그 상품 재고 있는지 파악해서 주문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셀러 입장에서 주문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문 확인 버튼을 딱 눌러주는 방법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마스크팩에 주문이 나온 거예요. 체크해서 마스크팩 내 재고 있으니까 주문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주문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발송 처리 페이지 나오죠. 발송 처리 페이지에서 일반 배송하고 해외 배송은 이게 탭이 틀려요. 국내 배송은 일반 배송이라 뜨죠. 하지만 해외 배송은 탭이 달라지면서 여기에 해외 배송 한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외 배송 탭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 체크한 다음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로 라벨 인쇄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라벨 인쇄가 팝업창으로 나옵니다. 요거 인쇄 적용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송 처리. 눌러주기 전에 송장 입력이 들어가야겠죠? 우측 보시면 세 번째로 송장 번호와 택배사 선택. 이거는 국내 택배사. 여기 주소지가 어디로 나오냐면 인천항동 물류센터 주소지로 나와요. 거기로 보낼 상품을 포장을 해서 송장 번호, 택배사명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송 처리. 그 다음에 상품을 포장을 하셔갖고요. 아까 인쇄했던 라벨지를 꼭 부착해 주셔야 돼요. 상품별로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부착 방법은 이렇게 부착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주문이 일어나는 고객들이 일본 고객하고요. 미국 고객이 이두 분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분들이 나한테 주문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보내는 물류센터는 한 곳이죠. 인천항동으로 보내면 되지만 따로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지만 표시는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상품이 한 건이 나더라도 표시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본인이 구매한 상품을 포장하고요. 거기다가 라벨지 부착해 주시고요. 중국인이 보내주신 상품도 포장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라벨지 붙여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합포장하셔도 돼요. 합포장하신 다음에 송장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류센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류센터 보내는데 얼마예요? 뭐, 1600원도 있으실 거고, 2000원으로 보내신 분 있을 거고요.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배송비에 할당된 건 고객이 구매할 때본 상품이 무료 배송 상품이면 그냥 해외 배송비만 지불하고요. 아까 14,000원. 근데 이본 상품이 선불 택배예요. 그러면 고객이 해외 고객은 선불 택배 플러스 해외 배송 택배비 포함해서 물건을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해서 물류센터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류센터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외 물류센터로
이렇게 집결이 되고요. 여기서 물류센터를 가보면 자, 쭉 엄청난 큰 컨베이어 벨트가 장황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차량 물류가 이렇게 내리면 하차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상품을 올려요. 하나하나씩. 그럼 라인들을 따라하다가 상품이 쭉 진행이 되겠죠. 그때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이렇게 스캐너가 하나가 있어요. 라벨 스캐너거든요. 그 라벨 스캐너를 딱 스캔을 해서 스캔했을 때이 사람이 어떤 구매자인지를 판단하겠죠. 그 구매자별로 장바구니에 이걸 다시 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으로 상품의 분류 작업과 구매자의 장바구니에 상품별로 담겨요. 만약에 일본 분이 상품을 지만큼 1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 10개 상품이 다온 다음에 하나하나씩 담겨지겠죠. 그럼 마지막 도착한 그 상품까지 담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핫포장한 다음에 해외배송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해외배송권은 좀 빠르게 좀 당일날 상품을 준비하셔서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늦어지면 그 고객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까지 마지막 가져다가 한꺼번에 핫포장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뭐 금일날 바로 처리해 주시고 늦어도 3일 안에는 해외배송권은 반드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낼 때도 배송비, 국내 배송비 하나에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은 상품을 한번 배송받을 때 다양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이 좀 있죠. 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자, 또한 가지 물류센터에서 조금 빠르게 업무가 진행이 될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자, 이 항목은 뭐냐면 상품을 보낼 때 내가 일본 고객한테 상품을 3개 보낼 거예요. 3박스로 보내는 경우에요. 왜냐? 일반 택배기사, 예를 들어 국내 택배기사분이 하나하나씩 무게에 따라서 포장을 3개로 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상품은 다한 사람한테 가는 상품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자, 상품이 섞이게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본 상품을 선택한 다음에 본 상품 위에다가 총 내가 가진 상품이 3개인데, 보낸 상품이 3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상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저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이죠. 그러면 내가 보낸 상품이 3개인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보낸 상품이 3개인데, 그 중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4개 상품을 보냈어요.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일본 분한테 보낸 상품이에요. 그런 경우는, 네, 마찬가지로, 4개 상품에 하나, 그럼 4개 상품에 둘, 4개 상품에 3개, 4개 상품에 4까지 입력하고 나서 적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이 편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물류센터에서 착오가 있어서 2개까지만 왔는지 알고 보내게 되면 나머지 이세 번째 거는 물류센터에서 이제 판매자 부담으로 나간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사항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한 가지가 발송 예정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2개에 대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재고가 지금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한 상품만 보내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와야지만 출발하는데 이게 왔다라고 판단하고 출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낼 때 여기다가 나머지 하나는 언제 발송 예정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걔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상품까지 왔을 때 보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게 발송된 것 부담에 있어서는 판매자의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주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또한 가지가 상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류센터에서는 상품을 재포장을 하지는 않아요. 핫포장은 해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에어캐를 또 쌓아갖고 항공배송에 맞게 또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도록 에어캡이라든지 뽁뽁이라고 하시죠? 뽁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쌓아서 넣어주셔야지만 거기서 이제 핫포장하고 보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실제 물류센터에서 전달된 이미지인데 이렇게 되면 다 깨진다라 그래요. 신문지로 포장하셨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에어캡을 좀 포장을 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산 부분인데 정산은 국내 정산과 거의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해외 주문이 떴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신규 주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라벨지 인쇄해서 송장 입력하고 나서 발송 처리까지 했어요. 발송 처리를 한게 3일 날 발송 처리를 했습니다. 조금 늦게 한 편이죠.
그래서 발송 처리한 다음에 인천 물류센터에 집하되는 게 4일날쯤 집하가 되겠죠. 4일날 집하되면 이때 집하된 기준에 의해서 8일 차에 여러분들 통장으로 정상 처리해요. 그래서 4일이 1일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주말 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여러분들의 통장에 수수료 제외한 정산금이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4일 날 구매자가 수령했으면 수령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5일 날 정산 처리되지만 그건 없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8일 차. 국내도 구매자 수령 확인을 안 누르시면 11일 차, 즉 8일 차인 11일 날 정산 처리된 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글로벌샵에서 셀러분들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내가 판매할 때는 상품을 라벨지를 꼭 붙이셔서 물류센터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센터에 입고된 거는 구매자별로 다시 한번 포장을 해요. 합포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게를 다시 한번 실측을 해요. 왜냐면 아까 구매 당시에 1kg라는 거는 무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마스크팩 하나와 원피스를 하나 구매했는데 그게 0.7kg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카테고리에서 예측해 놨던 또는 판매자가 올렸던 상품 예상 무게라고 있어요. 거기를 입력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 한번 금액을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류센터에서 포장 다 하고 나서 저울에 쟀더니 해외 고객분이 결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다시 한번 추가 금액에 대한 결제 요청을 하게 돼요. 이메일로 갑니다. 이메일로 가서 고객이 추가 금액을 더 결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송 처리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금액에서 뭔가 만약에 실측한 것보다 예치금이 조금 더 부족했다, 넘어갔다,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구매자의 현금 잔고에서 다시 한번 충전을 시켜줘요. 송금에 대한 환불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EMS나 또는 순풍 플렉스, 익스플레스를 통해서 해외 배송이 되는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자, 프로세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중에도 수수료와 영세율이 있어요. 자, 먼저 영세율을 좀볼 건데 두 가지 형태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판매된 형태하고 해외에서 판매된 형태 두 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동일한 공급사입니다. 공급사가 동일하죠? A 공급사, A 공급사 동일해요. 상품을 매입받으실 때 상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매입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매입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그래서 매입 금액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내가 매출낼 때 매출에 대한 고객이 지불하게 되는 매출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그래서 매출 부가세하고 빼기,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를 하고 남는 부가세를 국가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 형태가 이제 국내죠. 하지만 해외 배송은 좀 다르죠. 해외 판매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공급사입니다. 한 공급사에 나는 이거 해외 판매할 거니까 세금계산서에 부가세 포함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가세가 만약에 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천원 정도 10%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했을 때 나는 세금 없이 팔았던 거죠. 왜냐? 여기에 있는 해외 구매 고객은 실제로 자체 국가에서 상품을 받으실 때 관세하고 부가세를 같이 측정하게 됩니다. 지불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내가 구매했을 때도 같이 부가가치 포함됐고요. 이분이 물건을 받을 때도 그 나라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포함이 됐죠. 그러면 한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소비한 국가가 그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구매할 때 벌써 냈고요. 상품 받을 때. 그럼 나도 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우리나라 건 내가 돌려받아야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6개월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그러면 공제처리, 즉
세금을 영으로 해준다 그래서 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환급받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국가 영세율 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동일 금액을 팔았을 때는 누가 좀더 남아요? 당연히 환급을 받으니까 해외수익이 남는다는 얘기야. 글로벌 샵 판매, 지마켓 글로벌 샵 판매만이 아니라 해외 배송을 하실 때는 무조건, 판매를 하실 때는 이 형태에 대한 세금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받느냐면, 자, 어디서 이익을 보시냐면, 만약에 국문샵에서 판매했을 때 수익률이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자, 글로벌 샵은 수수료가 있어요. 4.5의 수수료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수료가 조금 깎여 나가겠죠. 국문샵 수수료가 11%나 뭐10% 된다라고 하면 국문샵 수수료 10% 더하기 4.5라는 수수료 때문에 이만큼 깎여 나가죠. 국내 판매했을 때 수익에 대비해서.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약 매입 금액의 10%니까 요 정도 환급을 받을 거예요. 10%면. 그러면 약 4에서 한3 정도 이익이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수수료가 있다라고 해도 손해보는 사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해외 판매했을 때는. 그래서 미진행 체크할 필요가 전혀 없죠. 훨씬 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차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신고 방법은요. 영세를 신고하시는데, 신고하실 때는 조건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매출 2,400만 원 미만인 셀럽은 판매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지를 않아요. 면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세율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 이웃분들은 영세율 제도에 해외배송 증빙서류하고 해외배송 내역서를 가져다가 신고 내역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뽑아오시냐면 ESM 플러스 보시면 왼쪽에 정산관리라고 있습니다. 정산관리 보시면 세무관리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분기별로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단추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배송 증비 출력과 해외 배송 내역서 출력, 그리고 EMS 확인서 출력, 이세 가지를 뽑아다가 제출을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CS 부분인데, 아까, 질문에서 CS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아, 내가 영문이나 중문을 전혀 못하는데, CS 어떻게 해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1대1 문의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1대1 대화상자 있다, 대화창이 있다 그랬죠. 1대1 대화창은 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샵에 이 글로벌 담당하는 고객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1대1 대화창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문의 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문의가 들어와요. 하지만 그 문의에서 영문이나 중문으로 번역이 그러니까 나타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자, 여기입니다. 제가 장표를 하나 뺀것 같은데, 우측 상단에 보면 문의하기라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제가 ESM 플러스 보여드리면, 자, 긴급 알림이 이렇게 오죠. 고객의 쪽지라든지, 고객 문의라든지, 이렇게 오면은, 자, 우측 상단에, 자, 제가 옵션을 선택해서 그렇고요. 지마켓 선택할게요. 지마켓 선택하면, 지마켓에 문의하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항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항목은 판매 또는 배송 관련 선택하고 글로벌 샵에 어떤 판매자가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내용들을 수록해서 보내주시면 글로벌 전문 상담원들이 이 내용을 조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중문을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판매 가능하니까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몇 가지 판매하는 시장 조사를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이트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사진 많이 찍고 계신데 요거 사진 찍지 마시고 제가 이거 드릴게요. 차후에 어떻게 드리냐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베이듀라고 하는 사이트 지금 온라인 노출화되고 있는 데 있죠.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강의 자료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시면 제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보셔야 될게 미국이나 북미 관련된 상품, 이미지 사이트 보시려면 이베이하고 아마존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입니다. 여기를 꼭 한번씩 보시고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면은 자 베트남도 요즘에 상당히 많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때 베트남 국가의 쇼핑몰들을 제가 두개 선별해 놨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베스트 상품들이 또 있어요. 들어가 보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대로 긁어서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유명한 쇼핑몰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핫딜이나 베스트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들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는지 또는 지마켓 글로벌에서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관련된 쇼핑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보면은 Qoo10이라고 하는 사이트, 글로벌 사이트죠. 그래서 영어 버전이나 또는 중문 버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를 좀 보시면서 베스트 상품을 좀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스트 상품 좀 볼까요? 자, Qoo10이라고 하는 글로벌 Qoo10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Qoo10입니다. 자,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나와집니다. 전체 카테고리 또는 패션부터 베이비 푸드까지 상품을 클릭을 해보면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oo10이나 아까 보셨던 베트남 사이트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화권 국가에 눈 돌려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타오바오 사이트를 봐야죠, 꼭. 타오바오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타오바오.com이고요. 여기서 시장 조사하실 때첫 번째는 상품의 주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글로벌 버전에서 한국 버전으로 좀 바꿔놨거든요.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창 바로 밑에 지금 핫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 우측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중문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를 구글 크롬 활용하셔갖고 한국어로 좀 바꾸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가장 핫한 키워드가 노출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오늘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진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자, 캐주얼 신발이죠? 그 다음에 남성 자켓. 클릭을 해보면 해당된 카테고리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금일에 높은 키워드를 가졌던 카테고리가 요 카테고리였던 거고요. 키워드 카테고리가. 내려가 보면 상품들이 나타나죠. 이 상품 중에서 상단에 보면 판매량으로 보는 상품의 검색이 있습니다. 판매를 클릭하게 되면 상품의 판매 상품들의 순서별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상품이 지금 판매가 가장 많았던 상품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면, 자, 요 상품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번역 돌렸고요. 요 상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판매에 대한 건수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는 클릭이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 좀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클릭을 하면 누가 구매했는지까지도 이렇게 마스킹 처리해서 좀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중단된 상황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누적 평가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자, 고객의 평가들, 즉, 후기라는 얘기입니다. 후기에 보면은 여기 색상과 블랙 크기 나타나 있죠. 시장조사에서 첫 번째가 고객의 판매에 대한 지수. 즉, 고객이 판매를 하시면서 후기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그중에서 제가 이걸 쭉 보면은 지금 블랙 한 건, 블랙 한 건, 블랙 한 건, 레드도 한 건인 블랙이 많죠. 고객은 본 상품, 지금 위에 있는 이 상품 중에서 블랙이라는 상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야. 또한, 내려가 볼까요? 사이즈가 지금 35, 39, 37, 37이 많죠.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눈두정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엑셀표로 쭉 짜갖고 한번 소팅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37이 한 점유율이 예를 들면 퍼센트가 한30% 넘었다. 다른 건다 10%더라. 라고 했을 때는 블랙의 37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상품을 내가 소싱하셔거나 글로벌 샵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셔갖고 고객이 상품에 대한 그 사이즈를 좀볼수 있게, 그 색상을 볼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뭐 나이키가 일반적이니까 나이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나이키 상품인데 판매 순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품이 가장 잘 팔렸네요. 많이 판매된 상품이에요. 자, 보면은
이 상품이 지금 후기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니까 이 제품 중에서 메탈릭 실버라고 하는 상품. 사이즈만 볼게요. 이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이즈가 지금 40 사이즈와 42, 41, 44. 41이 좀 많이 있죠? 한번 계산해 보면 41이 더 많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품이 41 사이즈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차후에 매입 받으실 때도 나이키 제품 요본 시리즈에서 41 사이즈를 한 절반 정도 받고 나머지는 조금씩 해서 개수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조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오바오 사이트에 여러분들 키워드 검색해 보거나 또는 아까 보셨던 주요 키워드 전체 리스트 좀 보셔갖고 어떤 상품들이 지금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 사이트 좀 보여드릴게요. 바이두 사이트도 꼭 보셔야 돼요. 앞에 탑바이두닷컴이라고 있거든요. 탑바이두닷컴을 눌러보면은 실제 탑바이두닷컴 내에서 인기 키워드가 나옵니다. 보시면, 네, 바이두닷컴에 지금 일주일간 인기 키워드, 실시간 인기 키워드가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 카테고리 항목마다 주로 인기가 높은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 화장품이 있는데요. 화장품을 클릭해보면 화장품을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의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첫 번째는 뭐 로레알 같은 경우가 1위네요. 내려가 보면 뭐 이니스프리 우리나라 것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형태들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는 하나의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것만 좀 보여드렸고요. 구글에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또는 전체 국가를 대한 지수도 좀볼수 있는 게 구글 트렌드. 그리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야후를 많이 쓰시죠? 예, 야후 저펜을 통해서 보시면 랭키 저펜이라고 있어요. 랭키 야후 저펜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실시간 키워드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오바오 아까 보셨던 검색 채널. 자,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객단가인데요. 이 객단가를 평균 객단가를 100으로 100 지수로 판단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337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의 패턴이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그 평균보다 3배 이상 객단가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중국 나라예요. 중국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43이나 또는 홍콩 270.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객단가가 많죠. 중국이나 호주나, 홍콩이나 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 생각이 드세요? 리셀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게 뭐냐면, 구매 대행 업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이 구매 대행 업자라는 게 실제 온라인 사이트에 내가 물건을 구매해주고 배송지를 우리 고객한테 배송지를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또는 내가 상품을 해외에서 많이 매입해다가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에요. 어디 뭐, 어떤 맘 카페라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어디 지역 카페. 그 카페에서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뭐 분유라든지 애기 옷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대신 구매를 해서 본인 카페원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리셀링 판매자들이 많아요.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분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 하나 구매하실 때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번 구매한 판매자한테 주기적으로 구매하겠죠. 왜냐, 어차피 고객들이 이 상품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마지막 전략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니샵 다 활용하시나요? 미니샵 보시면 예전 버전이 좀 달라졌을 때는 우리나라 이름만 미니샵용으로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버전이 두 가지가 더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자면, 이렇게.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더드림 푸드라고 하는 닉네임을 써놨어요. 국문의 미니샵명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영중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영문의 미니샵을 입력을 하고 중국 확인 버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중문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변경했을 때 중국 확인하신 다음에 변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빨리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글로벌 샵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렸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죠? 네 가지가 있었어요. 판매 진행 여부, 그다음 상품명, 그리고 옵션, 그리고 상세 설명. 나머지 배송하고는 누가 다 해줘요? 지마켓 쪽이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에 대한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판매에 대한 부분은 국내 판매랑 동일하게 배송시켜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체 글로벌 샵 지마켓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이 좀 없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반품이나 교환을 물어보시는데, 구매 고객인 해외 고객은 구매에 대한 기준이 구매자에 대한 일반적인 반품 교환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거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반품을 하겠다, 근데 이 반품에 대한 거는 거부, 즉 반품이 안 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권은 거의 없습니다. 1% 나올까 말까요? 만약에 1%라는 거는 우리 판매자가 실수하셨거나 물류센터에 잘못 보냈거나, 그거 외에는 고객이 본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라고 되어 있는 게 글로벌 샵 판매 채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샵은 광고 영역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누가 먼저 많이 하냐에 따라서 판매 등급이, 판매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이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형태를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판매를 늘리고, 판매 늘리면 광고 없이도 판매가 계속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좀 많이 보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해당된 CM들이 메인 구좌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그 노출에서 더 많은 매출을 갖고 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말씀드렸고요. 혹시 오프라인 교육 들으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세요? 네, 우리 사장님. 만약에 영문 DB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네. eBay에서 서비스해 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우선은 워낙 판매자분들이 많아서 패션 쪽 위주의 지금 대형 셀러분들 위주로 자동이 아니죠. 이베이 글로벌 샵 팀에서 번역 시스템을 좀 돌려주고 있어요. 번역에 대한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그런 형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컨택이 이제 글로벌 샵 팀에서 컨택을 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토멜랩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분들이 좀 컨택돼서 뭐 제안이 좀 들어갔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네. 네, 별개 채널이죠. 이베이 채널하고 지마켓 글로벌 샵 채널이 달라요. CBT라고 하거든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라고 해서 CBT 교육은 따로 진행이 됩니다. 광고비가 진행이 없죠, 여기는. 네, 광고 채널이 없으세요. 나타나는 프로모션 구좌는 광고가 아니고, 추천을 통해서 노출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온라인은 좀 많이 못 받으렸는데, 아마 제가 2교시 교육 진행한 거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제가 교육 끝나고 여기다 달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확인하셔갖고 내용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받을게요. 혹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잘 몰라요. 네. 직접 제가 매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셨냐면, 대형 셀러분이 얼마 정도 매출을 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나중에 대형 셀러분 한번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에서 밑에 보면 주문 후기들이 있죠? 후기들의 내역들이 좀 있어요. 개수는 안 나오는데, 대략 후기가 달린 게한개 달린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구매하면 한 개가 달려요. 한번 상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럼 그걸로 예측할 수는 있으세요.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감사합니다. 김대웅이었습니다.